이게 다 이바지니? 네, 어머니.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하기는 뭐가. 이거 준비하느라고 늦었나 본데 괜찮아, 아가. 앞으로 시어머니 며느리로 평생 보고 살 사이인데 하루 이틀 인사 늦은 게뭐 대수야? 근데 이걸 누가 다 먹어요? 식구라고는 엄마랑 나 딸랑 둘인데.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. 뭐든지 모자란 거보다는 넘치는 게 좋은 거예요. 아유, 정말 많이도 준비하셨다. 사부인이 우리 태정이를 이뻐하긴 이뻐하시나 보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싸보내셨지? 네, 좋아하세요. 언니, 근데 오빠는요? 원래 부부가 같이 인사 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. 태정이는? 아, 그게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. 태정 씨가 죄송하다고 어머니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. 그럼. 일이 바쁘면 일을 해야지. 아가, 나좀 보자. 예, 태미야, 너는 이것 좀 치우고. 네, 일로 와봐. 아가, 앉아. 네, 어머니. 무슨 일로? 예, 내가 몰랐는데 사돈 총각이랑 너랑 피가 반반 섞였다며. 네? 그러니까 그게 너랑 사돈 총각이랑 엄마가 다른 뭐 그런 거 아니야?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? 아유, 얘 이제 가족인데 나한테까지 뭘 숨기니? 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, 사부인이 하는 소리. 얘 우리 태정이가 바쁜 것도 사돈 총각 때문이지? 사돈 총각이 그 회사에 큰 사고 쳤다며. 사부인은 참 든든하시겠다. 아들도 없으신 양반이 우리 태정이 같은 사위를 두시고. 지희야, 너 앞으로 우리 태정이만 믿어. 그러면 탄탄대로야. 나중에 우리 태정이가 회장 되면 넌 회장 싸모야. 왜? 내가 너무 앞서갔어? 저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. 저랑 오빠 사이는 각별해요. 태정 씨 능력 있어서 승진하면 좋지만 회사 일로 오빠랑 얼굴 붉히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. 아유, 얘뭐 내가 뭐래? 누가 들으면은 내가 아들 앞세워가지고 팔짝 고치려는 줄 알겠다, 얘. 아, 그런 말이 아니라요. 저한테 오빠는 지석 오빠 하나고요. 오빠한테도 동생은 저 하나란 소리예요. 아유, 알았어. 뭐 니들만 그러니 우리 태정이랑 태미도 세상에 단 둘밖에 없는 각별한 온우이야, 얘. 네, 어머니. 저 가져온 음식으로 상좀 차릴게요. 앉아 계세요. 아니, 말 들어보니까 사부인은 우리 태정이 밀려는 작정인 것 같은데. 아니, 쟤는 왜 저래? 아니, 결혼했으면 지 신랑이 최고지. 웬 오빠 타령.